아멜리아 에어하트. 1897년 7월 24일에서 1937년 7월 2일. 미국의 비행사. 여성 비행사로는 최초로 대서양을 건너고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까지의 태평양 상공을 쉬지 않고 날아 하늘의 퍼스트 레이디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였으나 적도 주변을 도는 긴 항로를 이용한 세계 일주 비행에 도전하였다가 실종되었다. 1897년 미국 캔자스주에서 태어났다. 1920년 부모를 따라 로스앤젤레스로 이주한 후 아버지와 에어쇼를 본 후 비행기 조종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1922년 비행기 조종사 면허를 취득하였다. 1928년 여성 비행기 조종사로서는 최초로 대서양을 건넜다. 1932년에는 여성 최초로 비행기를 혼자서 조종하여 15시간 동안 쉬지 않고 대서양을 건너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으며 여성 최초로 국립지리학회의 금장 메달을 받았다. 1935년에는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까지의 태평양 상공을 쉬지 않고 날아 하늘의 퍼스트 레이디라는 별명을 얻었다. 39세이던 1937년 6월 1일 적도 주변을 도는 긴 항로를 이용한 세계 일주 비행에 최초로 도전하였다. 항법사 프레드 누넌과 함께 로키드사의 쌍발 비행기를 타고 로스앤젤레스를 출발하여 대서양을 건너고 아프리카와 인도, 미얀마, 싱가포르, 자바, 오스트레일리아를 지난 후 뉴기니까지는 무사히 도착하였다. 그러나 뉴기니를 출발하여 태평양의 작은 섬인 하울랜드로 비행하던 중 해상에서 실종되었다. 대대적으로 수색 작업을 펼쳤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해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